매서운 겨울. 혹독한 추위도 문제없다는 장사이신 가게.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한 그릇 딱뿐이죠. 예컨대 국수라 하면 모두가 사랑하는 음식이라지만 장사의 신표 국수는 어딘가 다르다는데요. 엄마야! 와, 비주얼 한번 대단하다! 야, 이것이 무엇이야? 와,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얼큰 소갈비 쌀국수? 얼큰 소갈비 쌀국수!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 맛있게 매운 한국의 맛을 더하다! 뼈대 있는 맛의 내력으로 맞춤표를 찍어주니 이것이 바로 와, 한국식 쌀국수란 말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합니다. 아이, 감독이 법사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돼. 빨리 먹고 싶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와, 이렇게 맛있게 보여. 뭘로 먹어야지? 한입 더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소갈비와 뜨거운 입맞춤이 시작됩니다. 고추 전에 고기부터. 갈비를 뜯었다면 이번에는 국수를 먹을 차례. 다행히도 안 불었네. 다들 면치기에 가린이 되셨어요. 우리는 입안에 착 감기는 국물을 그릇째 들이켜기. 여기 좀 퓨전 느낌. 우리 애랑 좀 입맛 좀 섞여있는. 요즘 MZ세대 얘기하잖아요. 먹으면 같이 걔네하고 어울릴 것 같아. 식당을 가면 여러 번 오게 되면 물려서 또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이 집은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맛? 사장님을 보니까 외모도 아주 출중하시고 그 외모만큼이나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서 만든 한 장인의 작품 같습니다. 자고로 음식은 만든 사람의 노고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법. 한국식 쌀국수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얼큰 소갈비 쌀국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쌀국수예요. 이 쌀국수 때문에 네. 베트남을 12번이나 다녔어요. 현지 쌀국수에 푹 빠진 그는 그 맛을 배우기 위해 베트남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네. 와, 역시 본토로 가야죠. 하게 되면 한국인들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얼큰하게 네. 소갈비를 한국인은 얼큰한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향도 좋고 빨리 먹고 싶어요. 그렇게 짠이요. 현지의 맛을 갈비도 엄청 커요. 살리되 한국의 맛을 가미한 얼큰 소갈비 쌀국수가 아니, 그냥 탄생했죠. 소갈비도 저렇게 큰 거 잘 못 봤어요.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음식 같아요, 느낌에. 베트남 음식 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시원한 맛과 베트남 쌀국수의 맛을 같이 이루어줘요. 어떤 느낌인지 알듯말듯. 이렇게 중독되는 맛? 이렇게 배부른데도 계속 떠먹고 싶은 이럴 수가. 맛. 개운한 느낌 있죠? 참 좋아요. 개운한 거. 배부르지 마. 중독성 있는
개운한 얼큰 소갈비 쌀국수. 그 맛의 비밀은 얼큰 소갈비 쌀국수의 모든 것 보시죠. 네. 시작은 면부터. 30분간 불린 건면은 원, 투, 쓰리, 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이요? 원,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짠. 어? 아삭한 숙주에 끝이라고 저게? 고기도 올라갑니다. 오, 아유. 센 불에 파이어. 얼큰함을 더해줄 소스. 어렵지 않아요. 칠리 소스 세 국자. 베트남 고춧가루, 다진 마늘 한 스푼. 라임 쫙! 쉐킷쉐킷 간단하죠? 어허. 여기에 육수 한 국자. 돌리고 돌리면 얼큰 소갈비 쌀국수 국물 완성! 궁금하지 않나요? 갈비가 올라가면 갈비가! 갈비가 개운한 맛을 낼까요? 사장님! 갈비랑 육수 끓이는 그렇죠. 거는 안 보여줬잖아요. 못 봤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렇네요. 당황스럽네요. 허를 찔렸습니다. 까다로운 PD만큼이나 만만치 않네 그리요. 쌀국수 하나로는 왠지 모자란 양을 채우기 위해 소갈비를 추가. 더욱 푸짐한 쌀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까지 들어가면 완전 식품 아닌가요, 쌀국수는? 그러니까요. 데친 소갈비는 먹기 좋게 잘라서 마무리해주는데요. 갈비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데친 소갈비로 육수를 끓일 겁니다. 육수를 끓일 겁니다. 아하. 육수요? 소갈비로. 본격적으로 국물 맛을 내볼까요? 생강과 양파를 구워주고 잡내를 잡아줄 계피와 후추 추가. 그리고 요 비장의 재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향신료 아닙니까? 뭐예요? 베트남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총사입니다. 사총사? 사총사? 이것은 딱딱딱딱딱 베트남 현지의 맛을 내는 사총사.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주장. 넘버원. 먼저 블랙 카다몬. 이름만 어렵지 생강이 한 종류예요. 아, 생강 같은 거군요. 화하면서 훈장을 내줘요. 아, 카다몬? 요거. 아하. 이 고수에 씨앗이 씨앗도 고수 아니랄까봐 고수 씨도 넣는군요. 뭐예요? 정향료. 아, 향신료. 육수에 넣으면 매운 향이 돌아요. 매운 향. 마지막으로 아, 이게 궁금했습니다. 간장 같아 보이는데. 동남아식 액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쉬 소스예요. 피쉬 소스. 국물에 넣으면 단맛이 은은하게 풍깁니다. 다음 타자. 응? 다음은 한국의 맛입니다. 한국의 맛. 묵직한 소, 돼지 잡뼈와 담백한 사태로 현지의 맛과 한국의 맛을 조화롭게. 소, 돼지, 잡뼈에 사태까지 넣고 끓여줘야 비로소 조화로운 맛이 완성된답니다. 조화롭고 개운한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현지와 한국 맛의 조화를 잃은 육수가 맛의 결정타. 의심하죠? 조화로운 건 인정. 근데 그런 지루가 있었나? 잘하고 있어요. 매운하다? 어디 어디? 새해에도 참 한결같이 의심 많은 담당 PD. 대책에 외쳐봐! 아닌 것 같은데. 개운한 거. 있어요, 개운함. 어디요? 제일 처음부터 있었어요. 진짜 사람 서운하게 하시네. 처음? 처음? 어디 있었죠? 맛의 결정타가 제일 처음에 있었다. 앞으로 되감아보니 재료를 넣기 전
물의 색깔이 이상합니다. 아, 이미 뭔가 육수 느낌이 나요. 제일 처음부터 잘 봤어야죠.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황기, 인삼, 대추 이 세 가지로 한국의 개운한 맛을 냈습니다. 국물 하나 되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낙산으로도 꼽히는 세 가지 한약재. 고소한 황기에 쌉싸래한 인삼, 건강한 단맛을 내는 대추까지 더해 개운한 맛을 잡았다죠. 갈비탕을 약재로 국물을 끓이듯이 쌀국수에 접목을 시켜봤어요. 한약재를 우린 물에 모든 재료를 넣고 3시간. 후루룩 먹고 끝나는 어딘지 허전한 국수가 아니라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은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2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죠. 이쯤 되니 쌀국수 장사를 하게 된 그 시작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24살, 5살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셔서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사실 안 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택배도 뛰었었고 뭐 노가다도 뛰었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 영업사원까지 가게 됐는데 회사도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자꾸 올라가려 하면은 떨어지고 올라가려 하면 떨어지고 또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Broken bottles in the hotel. 도망치듯 떠난 베트남. 그 절망의 순간 마주한 쌀국수 한 그릇에 큰 위안을 받았죠. 지금 이 상황에 이게 왜 맛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 쌀국수 한 그릇이 너무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국수 한 그릇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쌀국수 장사를 시작했지요. 내가 그러했듯 이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 우리나라에 김밥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스프링 롤이 있다고 할까요? 스프링 롤. 쌀국수와 함께 먹을 때 더욱 맛있는 스프링 롤. 맞습니다. 차가운 물에 라이스 페이퍼를 적셔야 쪼그라들지 않고 식감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찬물에 적셔야 돼요.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지요. 근심, 걱정, 절망 따위는 한 대 말아 막아버립시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걸을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저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했었지만 그 힘든 시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살다 보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끝나기는 하는 걸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웃어요. 하지만 그 밑바닥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장사의 신처럼 말이죠.